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당황했네요. 네, 소리를 들려주셔야죠. 자, 오늘장 그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이게 추세적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장의 흐름은 좋습니다. 마감까지 어떤 흐름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지지해 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이 920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지해 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오늘 특징적인 수급들은 우선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시장의 반등을 기다렸던 수급들이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결국에 좀 매도가 나오고 그 매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오늘은 미국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원인들을 살펴본다면 기관성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기관성 매수세에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연기금의 수급 자체는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서 투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일 때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오늘 연기금에 특히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들어오는 연기금 매수세가 시장의 바닥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대형주 위주로서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외국인의 수급들이 강하게 뒷받침이 돼준다면 코스피는 단숨에 2800선을 좀 도전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점을 반증해주는 흐름들이 오늘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1236원을 기록하면서 0.19%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원화의 약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건참 좋습니다만 이 시장 상승세가 연속성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흐름들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1%대 강세고 SK하이닉스는 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아직도 돌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연기금 쪽에서 담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장 앞으로 좀더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어떻게 좀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속성을 보여주고 그것이 낙수 효과를 보이면서 업종이 같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된 흐름이라든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 섹터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호텔 카지노 그리고 면세점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좀 유리한 매매가 될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업종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연속성은 조금 떨어지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섹터에만 집중하시기보다는 물가 상승과 관련돼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음식료 섹터, 그다음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흐름들에서 움직일 수 있는 카지노 호텔 면세점 섹터,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분산을 해서 투자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좀 유리한 투자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호텔, 카지노, 면세점, 그리고 음식료까지도 좀 확장을 시켜 주셨네요.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